옹기종기 모여 앉은 작은 주택들. 그래서인지 더없이 포근하게 느껴지는 이 마을엔 동네 입구에 떡 버티고 있는 장승마저 정겨움이 가득한데요. 온 사냐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계절. 그러나 알게 모르게 자연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쁘게 돌아가는 요즘 같은 시절에 느리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을 영위하며 우리 옛것의 아름다움을 이어가는 이들. 자연과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살며 느림의 미학을 만들어가는 고등리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세종시 소정면. 이곳은 연기군에서도 가장 작은 면인데요. 원래는 전이면 지역에 속했지만 1995년 소정면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형이 낮고 평탄하며 북쪽에 해발 307m의 고려산이 솟아있는데요. 현재 고등리, 대곡리, 소정리, 운당리 등 4개의 법정리로 이루어져 있는 소정면. 첨단 산업단지와 유서 깊은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고장입니다. 현재는 그 세종시 최북단에 있는 그 인구 3천의 아주 작은 면입니다. 우리 소정면은 예로부터 그 교통의 요충지로서 철도, 그 국도, 고속전철 이 세 개가 같이 지나가는 아주 지금도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무적 이거 화물차가 없기 때문에 철도로 여기서 내려서 여기서 하역을 해서 공주, 청양 이쪽으로 물류를 다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 국도도 있고 철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을 했었죠. 근데 지금에는, 양계, 또 호두, 이런 쪽으로 이제 업종을 바꾼 상태고, 한 30% 정도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70%는, 개인 사업이나 상업, 아니면 회사원들도 이제 여러 분 계시고요. 세월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지만 정겨운 시골집 풍경과 넉넉한 인심만큼은 지금도 그때 그 시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소정면 대곡리. 이곳은 연기군 북쪽에 자리한 끝마을인데요. 여기에는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마을을 굳건히 지켜온 장승이 있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밀양 박씨로 연안 도호부사를 지낸 박승조가 1618년 이곳에 어머니의 창원 황씨 묘소를 조성하면서 터를 잡았다는데요. 그런데 마을 서쪽이 훤하게 뚫려 있어 나쁜 기운이 들어오므로 이곳에 숲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장승을 깎아 세워 좋은 기운은 치하고 나쁜 기운은 막았는데요. 이때부터 장승을 깎고 장승제를 지내왔으니 그게 벌써 꼭 400년 전의 일입니다. 면세가 적다 보니까 뭐 크게 자랑할 건 없는데요. 우리 3천 명 정도 해도 시의 체육대회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은 항상 그 뭐 꼴찌는 안 하니까 잘하는 편이죠. 화합이 원래 잘 되니까 뭐 그런 거고 또 이웃끼리 뭐 이렇게 뭐 큰 뭐 사건 사고가 없기 때문에
다복하게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최우선 아닐까요? 소정면 고등리. 이곳은 백제 때부터 큰 골짜기여서 북방을 막는 산성이 있었던 지역인데요. 높고 고든 큰 골짜기가 있는 산성 아래 불악이 생기면서부터 고든골, 고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느 시골 마을과 다를 바 없지만 예전에는 한양과 통하는 삼남대로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고장이기도 한데요. 본래 고등리는 전이군 북면 지역이었다가 1914년 전이면에 편입되었고 그러다 1995년 소정면이 신설되면서 소정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리 마을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자리한 이곳은 정연한 씨의 보금자리. 집 근처 하우스로 향하는 그녀를 따라가 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금치 좀 뜯어서 전 좀 부쳐 먹으려고. 직접 농사 다 지으신 거예요? 네. 겨울 시금치라 달고 맛있어요. 밭일이 익숙해 보이는 그녀. 그러나 이곳이 고향은 아닌데요. 지난 2002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부부가 귀촌을 한 것입니다. 시골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16년. 돌이켜보면 귀촌을 결심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는데요.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었는데 뭐 그냥 사업하고 하다 보니까는 애들도 다 커서 대학도 졸업했고 이래서 어차피 같이 합칠 거면 일찍 들어가서 살자 싶어서 그냥 들어왔는데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그냥 재밌어요. 인구수가 많지 않아서 그냥 거의 가다 그냥 한 식구처럼 그렇게 살고 동네 인심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사를 그렇게 많이 안 짓는데도 그 농산물 같은 건 사 먹는 게 없어. 그냥 거의들 동네 분들이 우리가 안 짓는 거는 갖다 주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재밌게 살아요. 우리 애들도 여기 사는 거 되게 좋아하죠. 왜냐면 지네들이 정말 서울에서 그 복잡한 데서 살다가 시골집에 한번 내려오면 편하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소리들 질러도 괜찮고 애들이 뭐 별짓을 때도 누가 그 참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좋아해요. 애들도. 밭일을 끝내고 어딘가로 발길을 재촉하는데 어딜 가시는 걸까요? 한지공예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작품에 물풀 작업 좀 해라 봐요. 아, 여기 그러면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네. 취미도 하고 또 전문적으로 강사도 하고 그래요. 사실 한지공예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정연환 씨. 이곳은 그녀의 공방인데요. 지금 공들여 하는 작업은 바로 물풀 바르기. 한지를 붙이고 나면 한지가 쉽게 들뜨는데 그걸 막기 위해 물풀을 골고루 바르는 건데요. 이 작업은 한지에 붙은 불순물도 제거해주는 등 여러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녀가 한지 공예를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우연한 기회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운명처럼 다가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는 백화점에 이제 샴바스타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이 먹고 하면서 그만두고 나서 시골에 들어왔잖아요. 시골에 들어와서 이따가도 조금
한 2년 정도는 제가 이렇게 직장을 다녔었어. 다니다가 집에서 놀다 보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온양 민속박물관을 놀러 갔더니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이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너도 한번 배워봐라 해가지고 취미사바 배워보다 보니까는 직업이 된 거지 뭐 이제 그냥. 그래서 2012년도에는 청와대 그 사랑채 거기 가서 한지공의 시연 작가로 1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세다 보니까 또 상도 타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주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연한 씨. 옷장이나 찻상, 쌀 뒤주 같은 걸 작품으로 승화하는데요. 그녀의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자연 그대로의 생명체 혹은 한 폭의 산수화를 감상하는 듯합니다. 한지공예에 대한 연한 씨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은 큰 결실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2011년엔 LA 한인축제에 초대되어 한지공예 체험과 시연을 하기도 했고 그 이듬해에는 제46회 충남 공예대전에서 입선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릇이라든가 직기 같은 거 하다못해 뭐 머리장, 버선장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그게 점점 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생활에 접목할 수가 있잖아. 생활용품으로도. 그리고 요즘에는 늘 젊은 사람들도 고전적인 거 좋아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보석함 같은 거를 만들어도 이렇게 일반 보석함보단 이게 더 멋있지 않아요? 그냥 사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작품을 하고 나면은 성취감? 그런 것도 느끼고 아무튼 여러 가지도 좋은 것 같아요. 기법에 따라 다양한 작품 표현이 가능해 작가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지공예. 전통한지의 멋스러운 변신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그러나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힘들기는 많이 힘들죠. 특히 이렇게 문양을 파서 이런 식으로 배접을 하나하나 할 때 정말 눈이 좀 안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어렵고 굉장히 이게 섬세한 작업이에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미나들도 배워요, 제가. 미나들 배워가지고 미나는 이렇게 막 파고 이렇게 힘들여서 파고 이런 것 안 하니까 이 한지는 이렇게 문양을 파다 보면은 여러 겹 이렇게 해서 파다 보면은 관절에 힘이 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요. 이렇게 미나 같은 경우는 해다 보면은 이렇게 미나랑 이렇게 접목을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미나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거니까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미나하고. 작품을 위해서라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정연한 작가. 작업을 마친 그녀가 공예 도구를 챙기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가짓수가 많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는 이따가 체험객들이 올 거예요. 이거 한번 한지공예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다 그랬거든요. 그거 이제 재료 가지고 가려고. 아, 뭐 신청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동네 사람들도 있고 또 어린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놀러 오다 그랬어요, 제가. 신청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놀러 와서 한번 놀고 가라고. 제가 이제 한지공예를 하다 보니까 놀러 와서 할 게 한지공예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냥 한번 해줘보려고, 체험으로.
손님 맞을 채비를 하느라 분주한 연한 씨. 혼자 작업하는 날이 대부분인 그녀에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설레기만 한데요. 먼 길 달려올 손님들 생각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드디어 손님들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시작된 한지공의 수업. 공기가 들어가면은 이게 들떠가지고 안 돼. 그래서 공기 없이. 이거 옆에 위에 것만 맞춰지 옆에 거 이거. 생각이 든다. 이거 붙이는 거야. 경험을 잠시나마 집안일에서 벗어나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이 시간. 주부들 얼굴에는 진지함마저 느껴지고. 작품 다루는 손길은 더없이 세심합니다.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요. 시간도 잘 가고 취미생활하기 딱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잘 가르쳐주시고 저희 심심할 때마다 초대해가지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뭐 음식 같은 거 같이 해먹고 그러고 있어요. 글쎄요. 이게 시골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이걸 해보니까 참 어렵네요. 그러면서도 좀 새로운 맛을 보는 것 같고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새로운 시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재밌어요. 하여튼 시간에. 그래서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갖고 오시면 야 나도 거기 좀 데리고 가라 하는데 오늘은 못 오셨어요. 그냥 지 혼자 와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싹싹 아이들도 한지공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한지공에는 소재 자체가 소박하고 부드러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저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못하는 거 와서 가르쳐주고 또 농사 같은 것도 지을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다가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친하게 된 거죠. 저 상부상조예요. 누구 하나가 저기하는 것도 없이. 그래서 가끔 이런 거를 마련하면은 또 서로 좋잖아요. 나는 이제 재능 기부하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가끔은 해요. 농사 같은 거 못 짓니까 가르쳐주고 제가 없는 거 갖다주고 하다 보니까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이제 보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그냥. 그거를 붙이는구나 가운데를. 네. 뼈도 이제 그래서 이걸 살짝 여기까지 와. 아 그래요. 파전처럼. 여럿이 함께하는 작업은 봄나들이라도 나온 듯 마냥 즐겁기만 한데요. 이럴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그래서 주방으로 출동한 연한 씨. 오전에 하우스에서 캔 시금치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저거 이제 하고 나면은 좀 속이 좀 허하잖아요. 점심 먹은 지 얼마 돼서. 그래서 이제 시금치 전진해서 같이 먹으려고. 아유, 한 동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좋은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해보는데요. 밀가루 반죽에 직접 키운 싱싱한 시금치를 듬뿍 올려 만드는 시금치전.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단출한 재료지만 시금치의 달큰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파전하고 그냥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노릇노릇 전이 익어가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거는 아니, 칼 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찍는 거예요. 맛있어요. 이렇게 간장 야. 찍는 거 없어요? 간장? 야,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야, 한번 잡서.
일로 와요 하나씩 더. 카레 같은 것도 어떨 때는 손으로 이렇게 집어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저기 뭐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는 언니도 한쪽으로 먹어도 돼. 송이 아저씨 그거 봐. 괜찮고. 야, 더 부치자. 이거 갖고 즐거. 아주 저녁까지 먹고 갈라나 봐. 시금치가 달아서 맛있다. 어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얌전히 먹는 것보다 손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한번 잡숴보세요. 눈에 잡아도 맛있어. 아우. 다 상하게 맞아. 눈 깜짝했어. 얘 그거 어디 갔어? 간장으로 간장도 막간장. 어디 갔어? 집에서 만드는 거라고? 연아를 주려고 이렇게 넣네. 야. 그래, 꽃만들 잡죠. 힘들어 죽겠죠. 왜 이렇게 많이 잡는겨. 아유. 너무 맛있으니까. 나는 냄새 만들어 하나도 못 먹어봤네, 그냥. 아유. 좀 맥히게 좀 잡숴. 우린 안 먹을게, 이제. 동생이 먹어. 시금치 자체가 달달하니 여러 명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그리고 이웃끼리 정감 나누기도 좋고 일한 끝이라 그것도 일이라고 해보니까 즐거운 마음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하느라고 동생은 수고했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봐주고 먹어주고 하니까 먹여주고 정도 더 싸고 새로부터 더 두꺼운 정이 나네요.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면에서. 늘 똑같아. 저희는 잘 지내요. 이렇게 한 집에서 여기 우리 집 뭐 했을까 먹으러 와 그러면 우두둑 그 집으로 몰려가고 또 우리 뭐 했을까 와라 그러면 우두둑 그 집으로 몰려가고 안 그럴 땐 해관에서 만나서 해먹고 그렇게 해요. 요즘만 같으면 좋아요. 뭐 추석 때 되면 한가위만 같아라고 덕담하잖아요. 제 지금 심정이 오늘만 같아라 이 마음이에요. 오래된 옛마을에서 나는 그리운 고향 냄새. 어느 날 문득 이곳을 찾으면 할머니가 버선발로 반갑게 마중 나올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고향에서 옛것의 아름다움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종이 한지. 그것으로 빚어낸 한지공예는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입니다. 매일 급변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조상들의 어리담긴 문화를 이어나가고 또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가장 가치 있는 고장. 이곳은 세종시 소정면 고등리입니다.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 all the wishes we made.